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민주주의가 뭔지 알았던 거지. 장수급으로 등용을 했었어야지. 니들 진짜 왜 그랬니? 안녕하세요. 고 작가의 휴먼 레코드입니다. 조선왕조실록과 화국지의 기록에 따르면 안용복은 동래에 살았고 경상 좌수연과 외관이 가까운 동래 부의 노꾼으로 일을 했으며 그리고 신분은 산호비였다. 기지와 식견이 있고 또 한문을 읽고 쓸줄 알았으며 일본어에 능숙했다. 먼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당시에 조선은 해금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먼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게 불법이었단 말이에요. 통일신라 시대에는 장보고, 그 다음에 고려 때는 왕건이라는 회상 세력이 있었는데, 왜 조선은 그러면 해금 정책을 썼느냐? 그 당시에 이제 명나라가 왜구 때문에 해금 정책을 쓰기 시작하자 조선에서도 역시 이제 그것을 채택해서 따라서 썼던 거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 먼바다로 나가서 고기잡이 하는 게뭐 그렇게 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CCTV라는 게 없으니까 이제 말만 해금 정책이고 조선에서 그좀 방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릉도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이제 조선인이랑 일본인이랑 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먼저 왔으니까 여기 우리 땅이다. 아니다. 내가 어제도 왔다. 여기는 일본 땅이다. 막 이러고 이제 옥신각신 싸우는 거지. 이러다가 이제 수적으로 열세에 밀리게 된 안용복과 박어두는 일본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1차 도일이에요. 당시 조선에서는 공도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울릉도를 무인도로 두고 있었던 지금처럼 이제 인터넷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관리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좀 빈섬으로 놔두었던 거죠. 고려시대 때 기록을 보면은 그런 척박한 섬에 사는 주민들을 좀 약간 범죄자의 후손으로 인식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조선시대에도 섬을 유배지로 낙점했던 것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울릉도를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이 있기 때문에 공도 정책을 조선이 펼쳤던 건데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일본 어민들에게 노예 허가증이라는 것을 내어주고 어업 활동을 하라고도 나름 또 풀어주었다는 거죠. 일본인이 남긴 죽도구 연부연표라는 그런 기록에 의하면 안용복의 생김새는 무섭고 포악하고 광폭하다. 그래서 부녀자와 어린이들이 거리에 나와서 구경하는 것을 금하게 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안용복이 당시에 일본에 비록 납치되어서 끌려가기는 했지만 주눅이 들었다든가 혹은 뭐 눈치 본다든가 이런 자세나 태도 그런 애티튜드가 전혀 아니었다. 이런 거를 좀 유추할 수 있는데요. 당시 잡혀온 안용복은 호키주의 태수에게 울릉도는 조선 땅이고 일본이 조업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항의를 해요. 그래서 울릉도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안용복의 주장을 이제 문서화하여서 그 막부에 보내졌고 그래서 결국에 울릉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다 이런 공문을 이때 받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17세기 무렵이 일본이 울릉도 그리고 그 옆의 부속 도서인 독도까지 조선의 땅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중요한 증거로 남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쓰시마번 그러니까 대마를 거쳐서 나오는 길에 안용복과 박어두는 대마 도주에게 그 문서를 다 빼앗기고 고문과 구금까지 당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대마도주는 자기 멋대로 조선의 예조참판에게 그 본국의 죽도 그러니까 일본의 울릉도 땅에 조선인이 함부로 들어오게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를 내용을 바꿔치기를 해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풀려난 안용복은 조선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조정에다가 다 이야기를 하죠. 아이 그거 다 거짓말이다. 내 말을 믿어라. 라고 했지만 조정은 믿어주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승정원 일기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려, 일본에 갔다는 월경죄로 곤장 100대라는 벌을 받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너 때문에 지금 국가 간에 분쟁이 일어나게 생겼다, 전쟁 나게 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몸을 사리는 태도를 좀 가졌다고 할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답을 보느냐? 만약에 조선인이 국경을 넘어서 고기잡이를 하러 갔다면 법으로 징계할 일이니까 처벌하고 단속하겠다. 그런데 우리의 섬, 울릉도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해금 정책을 잘 실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설마 너희 섬, 죽도까지 가서 고기잡이 하겠니? 이런 식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죽도와 울릉도가 똑같은 섬, 같은 섬이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울릉도는 우리 섬이고 죽도는 너희 섬이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답장을 보낸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가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한 100년쯤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일본에게 유화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시기인데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 1694년에 갑술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때 이제 그러니까 노론이랑 장희빈은 아웃되고 인현왕후랑 소론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조선은 좀 세게 나가요. 울릉도와 부속도서인 독도까지 조선의 땅임을 천명하는 문서를 써서 보내는데 그러자 당시 일본의 막부에서는 아 알았어 그러면 너희 땅 맞으니까 일본인의 어업활동을 금지시킬게 이런 식으로 또 대답이 옵니다. 이때가 1696년 1월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그 아까 문제의 대마도주가 중간에서 서신을 이제 빨리빨리 전달해주지 않고 계속 민기적거리고 자기 뜻을 고수하려고 그래서 이제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자꾸만 이게 지연이 되니까 이때 안용복이 2차로 도의를 감행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자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 왜 아무도 그에게 등 떠밀지 않았는데 갔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 보통 사람 같으면은 곤장 맞아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잖아. 이 나란 일 자체에 끼어들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어주지 않는 조선 조종에게 억울해서였을까요? 아니면은 그 서신을 위조하고 자신을 유배시켰던 대마도주에게 분노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사실을 바로 잡는다고 해서 뭐 자기한테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는 간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일반 보통 범인이잖아요. 위인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왜 안용복은 또 일본으로 갔느냐? 이것은 이제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 2차 도의를 한 안용복이 대단한 이유를 좀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볼 텐데 첫째, 그는 해양의 중요성을 이미 그 당시에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왜냐하면은 조선시대에 바다에 그 밑에 막 천년자원이 막 묻혀져 있고 이런 거를 물론 그가 알았을 리는 없어요. 하지만 그 바다가 국가와 국가 간의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거를 막 무의식적으로 이미 그 사람은 안 거지.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해금 정책이 어리석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전 봐요. 너무나도 그러니까 깨인 사람이었던 거지. 또 안용복이 대단한 이유 두 번째는 바로 2차 도일 당시에 그 조정의 대신이라고 자신이 사칭을 하고 가는데요. 울릉 자산 양도 감세라고 자신을 그렇게 칭하고는 검은 갓을 쓰고 가죽신을 신고 교자를 타고 말을 타고 호키주의 도주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때와는 달리 여러 척의 배와 인원들을 막 모집해가지고 이제 간 거죠. 1차 때 자신이 산호비 신분이어서 이런 일들이 좀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이제 조정관리라고 내 자신을 소개하면은 입김이 좀 세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간파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1600년도에 했다는 것, 그래서 자신이 조정의 관리이다 라고 말해서 조선 민중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일본에 가서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는 거, 이거 정말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민주주의가 뭔지 알았던 거지. 그렇게 그는 두 번째 도일 당시에 조정관리의 복장으로 나타나서 어업활동을 하는 일본 어민들에게 아니 또 왜 조선 땅에 와가지고 고기잡이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울릉도에 가서 뭐라고 해요. 그러자 이제 일본 어민 왈, 아니 우리는 원래 송도, 그러니까 지금의 독도 자산도 독도에 살고 있는데 돌아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안용복이 화가 나서 아니 거기도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지금 거기 살고 있다고? 이러면서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그들의 뒤를 쫓아서 가요. 그래서 이제 독도에 가보니까 외인들이 가마솥에다가 이제 고기 기름을 막 이렇게 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안용복이 그거를 보고 막대기로 치면서 호통을 쳤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안용복은 호키주의 태수를 다시 만나서 대마도주의 잘못으로 문서가 위조되었다 이런 걸 다 말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대마도주의 아비의 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막부에 알려지게 되면은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마도주의 아비가 안용복에게 사과를 했고 그 이후에 일본은 시일이 좀 걸리긴 했지만 지금처럼 빠른 시대가 아니니까 일본의 출어 금지를 조선에 통보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서를 보내요. 하지만 그때 이미 안용복은 조정에서 이제 벌을 받아서 유배를 당한 뒤였고 그런 문서를 받은 뒤에도 풀려나지 못했는데요.
아니 일본에 가가지고 문제거리를 만들어 온 놈이다. 저놈 때문에 이제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공무원 사칭죄로 저거를 죽여야 된다. 그런 제2의 노비가 나와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아니다. 조정이 못한 일을 사노비가 했다. 그리고 만약에 안용복을 죽이면 우리가 대마도주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꼴이 된다. 안용복을 살려두고 다음에 외교 문제 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사형은 되지 않고 유배를 내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은 이후에 안용복의 행적을 더 이상 알 수 없어요. 그 어떤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말인 즉슨 저런 놈은 살려두었다가는 나중에 아주 뭔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놈이다 라고 생각한 어떤 소인배에 의해서 지도새도 모르게 의문사를 당하지 않았을까?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100%일 거예요. 훗날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안용복은 그야말로 영웅호걸이다. 그런 자를 발탁해서 장수급으로 등용을 했었어야지. 니들 진짜 왜 그랬니? 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용복 덕에 조선은 그 고종 직전까지 철종 때까지 울릉도 독도 인근 영유권의 분쟁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죠. 현재 독도가 뜨거운 감자잖아요. 그 예전에는 그냥 작은 섬에 불과해가지고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살기도 불편해 막 이랬는데 1977년 세계 각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 200해리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면서 일본도 200해리법을 제정을 하면서 이제 독도를 도발하게 된 것인데요. 일본은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을 했는데 이것에 이제 한국이 반발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동북아 현안 대응을 위한 동북아 역사재단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후에 독도는 일본 영토다라고 교과서에까지 넣으면서 막 분쟁을 만들었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 아니 당연히 독도 울릉도 우리 땅인데 분쟁하고 말게뭐 있냐? 어려운 국제법이 아니라 대중적인 콘텐츠로서 그 독도 울릉도 안녕복을 알리기에 주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현재 부산 수영사적공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경상 좌수영이 있던 곳인데 그곳에 가면 이제 안용복의 충원탑이 있어요. 그 시간이 되시면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